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게 이렇게 페이스 잘 안 보이죠? 맨 뒤 좀 끌까 우리 이거 어떨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나도 잘 안 보여. 맨 처음에는요 이 미미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미크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모방. 모방을 해서 따라하는 거. 이따 재밌는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이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능력은 이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모방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따라하기. 그러면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컨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는 너무 디테일한 게 안 갈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디테일하게 안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사실 뭐 시험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또 중요하니까 시험에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동 모방은 뭐냐면은 이렇게 feeling, 나 느낌과 cognition, 이해와 행동을 같이 결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사실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는 뭐야? feeling은 feeling이 느낌. 이거에서 좋다. 느낌. cognition은 인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이해. 이해하는 거. 논리적 이해. 마지막은 요겁니다. 요거 지금 얘기하는 behavior. 자, 소셜 미디어에서 이 셋 중에서 무엇은 가능하고 무엇은 안 될까? 지금 일반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업 사이트를 하고 있어. 또는 친구의 그 글을 보고 있어. 그럼 느낌으로 기분 좋은 일이네. 슬픈 일이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필링 할 수 있죠. 커그니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얘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도네이션 해야 되구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행동할 수 있습니까? 행동. 그렇죠. 이 디지털이라는 여기가 바로 이게 제한점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에서는 무언가 행동하는 게 제약이 있어요.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디지털에서 같이 밥 못 먹잖아. 뭐 팜빌 가가지고 같이 농사는 지을 수 있을지 언제. 그래서 마케팅이나 PR을 할 때요. 마케팅이나 PR을 할 때 인티그레이티드라는 표현을 쓰거나 또는 크로스라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인티그레이티드 뭐냐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다 포함하는. 크로스도 마찬가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다 포함하는. 이 말은 뭐냐? SNS로 들어온다면은 디지털 환경으로만은 안 된다.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공정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상을 설득하기 위해서 단지 디지털 안에서 얘기하고 하는 것만은 안 된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PR을 할 때 오프라인에 나와가지고 행사를 하거나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레 KT에서 작년에 빵빵 이벤트 같은 거 기억나세요? 빵빵 이벤트라고 제가 그때 올레 KT에서 그 IPTV 얘기를 하면서 채널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건빵 가지고 먹다가 건빵이 안 나와 했더니 건빵이 우르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채널이 많아졌다는 것을 이제 형상한 겁니다. 거기까지가 디지털이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또 뭘 했냐? 건대역이나 강남역이나 대안가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건빵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건빵 나눠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도 우리 랩스테이는 여러분들 선배 중에 이현 선배가 건빵 이벤트 단성돼가지고 건빵 열 박스 왔어. 진짜로 한 박스에 한 20개 들었나 그때? 총 360개가 왔어. 됐어 그래도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오프라인 이벤트랑 같이 결합을 한 거예요. 왜? 온라인에서는 이게 안 돼. 행동을 못 느끼게 합니다. 근데 물론 이 필링과 코그니션만 해도 대단한 건데 제한적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에 같이 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강조하는 거지만 제가 디지털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전공하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오프라인입니다. 계속 뭔가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드 마케팅 또는 뭐 크로스 미디어 등등등 얘기하는 게 같이 가야 돼요. 항상 물론 소셜 미디어가 기능적인 특징, 효율성 등등 때문에 선호될 수도 있지만요. 제한적이다 그건 역시.
그걸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동영상이 몇 개 있는데 시간이 한 볼까? 원래 이제 미미크리 모방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이 리처드티의 연구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동영상이 링크를 안 됐네. 죄송합니다. 제가 딴 PPT를 가져와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건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미국 ABC 방송에서 우리나라 광고에서도 그 썼지만 이게 원래는 자, 이게 tweet language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요. 서로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장난스럽게 얘네들 지금 그 복지와 뭐 뉴클리어 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공항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Twins having one heck of a conversation. Thousands have watched this video.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힌트를 섞고 이것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광고로 활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했었죠? SKT가에서.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광고로 활용했어요. Whatever it is.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공감을 해서 이 트윈 랭귀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베이비 토크를 한다고. 여기 보면 뒤에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뭐에 대한? 쌍둥이들에 대한. 쌍둥이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그 일체화를 이제 공감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생략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서 감정이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어우 저 발령기 뭐 이런 표현 쓰잖아. 그러면 몰입이 잘 안 되는 거야. 왜? 그거 자체가 일체화가 안 되는 거야. 봐서 슬픈 장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근데 자 이제 이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발령기가 가지고 감독님이 방해됩니다. 왜? 그 사람의 상대방의 얼굴, 상대방의 감정은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안 되는 거야. 잘 안 와. 그만 잘 못한다는 거지. 자폐증 역시 이러한 그 거울신경 장애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건데요. 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까 이제 공감을 얘기했을 때는 나와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연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숭이가 혓바닥 내미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 연구자가 원숭이 새끼한테 야 원숭이 새끼야. 그러면 원숭이가 막 피해. 근데 피하는 데 따라서 얘기하니까 한 20초 뒤에 원숭이 새끼가 이렇게 따라해. 이게 안 된다. 자율신경이 이 미로 뉴런 시스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은 타인의 얼굴로서 이해하는 거. 그거는 능력입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회성과 관련이 될 때는요,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환경을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잘 적응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이론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잘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따라서 결국 엠파티는 사회적 기능입니다. 왜? 다른 사람과의 연관성이니까. 그래서 소셜 스킬이 떨어지는 것은 공감이나 친사회적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심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야? 대인관계 기술이다. 소셜 스킬이다. 타인의 감정을 읽어낸 능력, 이게 바로 엠파티다.
이것은 사회적인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스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회,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와가지고 그냥 약을 이렇게 놀리고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역시 흔히 없는 학습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는 한데 뭐 질문 있나요? 지금 요거는 그 여자와 남자 그 실험을 해보니까 여자와 남자 간에 차이가 있더라. 뭐 하는데? 공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었잖아. 내가 한 거 아니야. 지난주가 지지난주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거였었어. 여자들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해. 근데 얘기를 안 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아, 네 남자친구가 그렇게 했어? 다 알아듣는 거야. 진짜 그렇게 하는 얘기야? 너희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다 알아듣어? 우리는 못 알아듣거든? 아, 너희들 못 알아들어? 그리고 우리 남자들 항상 혼나잖아. 오빠는 내가 왜 운다고 생각해? 내가 왜 화난다고 생각해? 하늘아.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이렇게 문자상으로 대화를 대체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서적 교류라든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이 소셜미디어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최대한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부정적으로 보면 사람의 직접 대면했을 때 표정이라든가 억양 제스처로 그 파악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주 좋은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자, 그래서 제가 4월 5일 날 인터뷰한 기자가 이제 나왔는데요. 뭐냐면 이제 딱 그 주제입니다. 신인맥의 장, 인상 허상의 인맥 아직도 논쟁 중이다. 지금 이제 하늘이가 질문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디지털 환경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극복을 했다. 누구랑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대기업 CEO랑 우리가 뭐 언제 만나볼 기회라도 있어? 근데 트위터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이며 또는 하늘의 직접적인 질문. 그렇게 되면은 현실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그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뭐 얘기한 거를 다 기사화하진 않았지만 오프라인 대인관계와 온라인 대인관계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은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도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도 대인관계.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친구관계, 대인관계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만나서 이게 기본적인 인간관계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났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러거든. 디지털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노인이 될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그때 당시에 10대들은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될지도 몰라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그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에서 마치 얘는 뭐 사이버 섹스라든가 만나지도 않았어. 근데 몸만 쓰면은 그 뇌 작용을 위해서 그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거.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당시가 되면은. 그러나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대인관계라면 뭐냐면은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간 알아가고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을, 대인관계를 얘기할 때는
오프라인 관계와 온라인 대인 관계를 구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말인즉슨 자칫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냐? 오프라인에서 갖는 대인 관계처럼 온라인 대인 관계가 확장할 수 없나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3주 전쯤인가 2주 전쯤에 한겨레 신문, 한이TV인가에서 유명 블로거들 또는 트위터 사용자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였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식이 되냐면은 김빙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김빙삼님이라고 이제 트위터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명도 모르고 나이도 몰라. 김빙삼님이셨어요? 쭈구리님이셨어요? 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그러면 대인관계가 안 맺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전 맺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비록 온라인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오프라인까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MMORPG 게임 같은 건 많이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혹시 게임 중에 만난 친구라든가 또는 꼭 그거 아니더라도 동호회, 카페, 동호회 이런 데에서 만난 친구들이라든가 인터넷 상에서만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과의 친구 관계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 관계와 동일합니까? 기대하는 것, 공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혹시 그 분야에 대한 것만 같지 않나요? 게임에 대한 것, 어떤 팬픽이라고 한다면 그 팬에 대한 것, 그것만 공감되지 않나요? 그것에 벗어난 나머지 어떤 정치적인 거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것, 그런 것만 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 여기에서 만났을 때는 친구하고 이놈의 자식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싸우진 않겠지만 이놈의 자식이 할 때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뭐 친구인데 뭐 이런 게 대인관계, 친구관계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나눠서 봐야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친구가 온라인으로 갔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양이 줄어든 실질적으로 대면에서 커뮤니케이션 양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감정적으로 줄어드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안 보면 잊혀진다라는 속담 알죠? 근데 그 심리학에서 프록시미티 띠어리라는 게 있어요. 거리.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거는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다 포함됩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셜미디어 같이 계속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극복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이런 것까지는 연구되진 않았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 SNS 극복한다 만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프록시미티에 대한 건 연구가 80년대, 70년대가 80년대 고대에 있었고요. 지금 SNS가 극복한다라는 것을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줘서 하는 게 제 논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도 한 번에 딱 치니까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마무리 좀 할까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소셜미디어라고 얘기하고 디지털이라고 얘기하고 모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등등등 미디어를 얘기하는데 결국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결국 뭐다? 휴먼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그거는 미디어의 기능적 특징을 이해한 상황에서 이러한 인간의 특징을 갖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감을 이해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인다고 한다면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뭐 마케팅이든 PR이든 휴먼 커뮤니케이션 그 친구 관계든 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즉 나 더 이해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걔 얼마나 불쌍할까? 슬플까? 라는 정서적 공감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공감을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걸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때는 뭐 책 같은 거 다 가져도 되고 시험 시간은 뭐 그때 제가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